네, 안녕하세요. 아웃나우 호스트 마마무 문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문나잇이 아닌 아웃나우 호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 상당히 많이 떨리네요. 세상 떨리네요. 일단 제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 스튜디오는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나우의 새로운 스튜디오가 오픈이 됐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첫 아웃나우라고 합니다. 와, 제가 아웃나우에 온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 오후 6시가 됐네요. 와, 이제 됐네. 와, 지금 참 떨리는데. 됐는데 문별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시퀀스가 발매가 됐습니다. 와. 여기서 소리가 같이 나오네요. 오. 일단 이게 너무 떨리네. 이게 컴백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셨을 때 항상 떨린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떨리는 감정을 또 제가 느끼게 됐네요. 앨범이 이제 막 나왔고요. 사실 6시 전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건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또 네이버에는 우리 또 뮤직의 바이브가 있잖아요. 바이브에 또 시퀀스가 떴는지 한번 직접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볼게요. 이거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딜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믹스 테이프, 오. 아, 쳐보면 될까요? 자, 여기에. 아이고. 문별. 확인. 여기에는 앨범이, 있네요. 오! 어머. 떴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이브 앱에서. 아, 이거 거짓말 같아.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거짓말 같아. 와, 지금. 네, 이렇게 봤는데, 일단, 거짓말 같네요. 자, 시퀀스는 공개가 됐고요. 문나잇을 진행할 때와는 다르게 오늘 솔로 아티스트 문별로 얘기하는 거라 하트 눌러. 하트 이건 어떻게 누르는? 저잘 몰라요. 제가 잠깐만, 하트를 어떻게 눌러? 여기서 어떻게 누르는 건데? 잠깐만, 이거를 노래를 틀어야 되잖아. 노래를 틀고 여기 하트, 여기 하트, 하트까지 제가 눌렀습니다. 자, 하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누른 거 보이시나요? 자, 카메라가 어딜까요? 여기 또 낯설어서, 자, 여긴가요? 보이시나요? 제가 하트 눌렀어요. 여기 스튜디오가 저도 너무 낯설어요. 낯설어서 이 모든 게 되게 새로워. 좋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꽤나 떨려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 얘기하는 거라. 오늘 컨디션은, 사실 어제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전날 또 늦게 끝나서 잠을 못 자고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축구를 하러 가가지고 어제 집 와서 기절했어요. 진짜 너무 졸려서. 그래서 제가 어제 또 12시에 저의 시나리오가 공개됐는데 그것도 제 인스타에 올리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푹 자고 왔어요. 푹 자고 와서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일단 떨립니다. 미리 축하 문자도 많이 받았어라고 하는데 일단 축하 문자는 받았어요. 미리 받은 건또 오기 전에 또 효정이랑 슬기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나 너무 떨려 이랬더니 효정이랑 슬기 언니 너 언니 잘하잖아요. 떨지 마요 막 이러면서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탑걸 언니들께서 뿌시고 와라 떨린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든든하게 또 왔습니다. 자, 어우, 이게 제가 또 스튜디오 문화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드니까 더 낯설어. 일단 살짝 또
제가 문나잇에선 또 몇 번 얘기를 또 드렸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한 앨범이에요. 또 그 작업기를 오늘 아웃나우에서 들려드릴 건데요. 살짝 스포를 미리 해보자면 이번 앨범 시퀀스 토크 당연히 있고요. 타이틀곡 루나틱 라이브 무대가 최초 공개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냐? 그럼 아웃나 것도 아니겠죠? 뭐가 더 있을지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앨범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요.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채팅창도 열려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찌 챗바퀴님, 울 햄찌 드디어 컴백했다. 네이버 앱에 별이 얼굴 딱 그려져 있는 거 보고 뿌듯한 거 있지. 크, 역시 우리 문별이 짜짜 좋아해. 네, 지금 네이버 앱 켜시면요. 배너 하단에 제 얼굴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의 제2의 소속사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또 문별이가 장르다님께서요. 앨범 발매 전부터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쓸 수 있을까? 뭐라 표현할 수 없어. 그냥 장르 자체가 문별이란 생각. 이런 가수가 내 가수라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너무 저도 떨리네요. 오늘 약간 이 응원 글자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아, 너무 떨려. 미치겠어. 미치겠네? 와, 큰일이야. 별아, 나랑 영화 찍으러 가지 않을래님께서요. 이번 앨범 듣는데 진짜 영화 6편 뚝딱. 언니, 저랑도 영화 찍어주면 안 돼요? 장르는 심쿵 달달 로맨스물 부탁해요. 참고로 제 이름은 유진이에요. 유진아, 나는 사실 호러를 좋아해. 아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루며 들었다님께서요. 왜 좋아요는 한 번만 누를 수 있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누를 수 있으면 진짜 들을 때마다 좋아요 계속 누를 텐데 그만큼 루나틱의 진심이란 얘기 벌써 루며 든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8372님께서요. 별이 떨지만 근데 나도 떨려. 라고 또 그 소라님께서요. 올 대표님 새로운 모습이다. 아주 나도 지금 음악 사이트 들어가서 뮤직비디오 보고 싶어. 너무, 아이가 이게 정말 끝까지 이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 부분에서 해서 정말 완성편을 또 오케이를 하고서는 이제 끝냈는데 아, 우리도 5분 전에 받았다. 그쵸? 제가 진짜 끝까지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게 지금 잘 업로드가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앨범에 대한 모든 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 곡 한 곡 살펴보기 전에요. 시퀀스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 앨범을 내야겠다 준비한 건요. 준비한 건 이번 연도 초부터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팀이 먼저잖아요. 팀을 하고 그리고 솔로 앨범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들 한 바퀴 돌고 단체 돌고 뭐 온라인 콘서트 돌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미뤄진 게 있긴 한데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값진 시간이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날짜를 위해 달려왔다라고 이 날을 위해 달려왔다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년을 꽉 채워서 준비를 했기에 너무나 뿌듯한 앨범이고 만족도가 그만큼 높은 앨범입니다. 앨범의 참여도를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얘기를 해본다면 100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제가 하도 근데 이 컷은 조금 아니지 않냐 저 컷은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참 음원도 끝까지 이 부분에서는 이런 코러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끝까지 해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피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탄생했기에 저도 너무
뿌듯한 앨범입니다. 자, 뭐 이런 것까지 참여했다. 라고 여쭤, 어떤 것까지 참여했냐? 뭐 나 이런 것까지 참여했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얘기를 하자면 내가 볼 때 아웃나우 끝날 것 같아. 아웃나우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 앨범의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각 곡마다의 스토리를 또 제가 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이 앨범에 들어가는 구성품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서 정했고, 이 디자인조차도 되게 많은 디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걸 섞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부터, 그리고 폰트까지, 폰트도 얘기를 했고, 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음원에 한해서는 악기 소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몇몇 곡들은 또 얘기를 또 말씀드려서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정말 애정이 엄청 나는, 엄청 들어간 아이입니다. 자, 앨범의 컨셉인 시퀀스는 어디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였는지를 여쭤보시는데, 혹시 또 다른 후보가 있었나? 네, 있었어요. 제가 영화 컨셉을 잡고 나서 이 이름을 정하는 게 제일 늦게 걸렸거든요. 늦게 걸렸는데, 처음에 시네마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시퀀스도 있었고, 있는데, 여러 또 저의 앨범을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냈어요. 냈는데, 그 중에서 시퀀스를 처음에는 별로 안 끌렸었어요. 시퀀스 뭔가 더 딱 앨범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앞에 또 S를 6으로 바꾸니까 너무나 완벽한, 그리고 또 시퀀스가 여섯 편을 이루어진 장면으로 만들어진 또 그런 거니까 또 이야기가 잘 맞아서 시퀀스를 또 내게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하면 또 저희 기획을 또 담당해 주시는 언니께서 진짜 밤새도록, 제가 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별씨 이건 어떤가요 했을 때 또 이랬는데 딱 그게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1번 앨범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트랙 순서대로 담아봤는데, 순서는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순서는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헤어지고 미련까지를 담아보자 해서 그 포인트들로 이렇게 딱 나열을, 시간순으로 어떻게 보면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너무 쉬웠어요, 이번 앨범은. 너무 쉬웠고, 저희 또 프로듀서를 맡아주신 저희 회사의 상호 PD님, 이상호 이사님께서 정말 많이 저를, 제 멘탈까지도 잡아주시고 모든 걸 제가 뱉었을 때 현실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에서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다 풀어내주시고 하니까 그냥 저는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앨범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거든요. 이 구성품이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음원만 봤을 때 진짜 상호 이사님께서 다 진짜 작곡가 오빠분들에게 다 얘기해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그만큼 제가 또 닥달하기도 했는데 저를 또 잘 이해해주셔가지고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건 너무 재밌었다, 다 재밌었어요. 진짜 뮤비 촬영부터 안무 연습까지도, 그리고 또 아이디어 회의까지도, 그리고 이 구성품 회의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진짜 말 그대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본업은 가수지만 두 번째 기획팀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직원분들과 아이디어를 또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앨범이 시퀀스인데요. 앨범을 영화라고 생각하고 장르를 정해본다면 멜로 로맨스? 뭔가 이렇게 로맨스 멜로? 이지 않을까. 그만큼 사랑이란 주제로 이 앨범을 담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오후 6시에 개봉된 주연 문별, 제작 문별, 각본 문별의 시퀀스 앨범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또 나오는, 1년 11개월 만에 나오는 앨범인 만큼요, 앨범 피지컬에도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버전이 이 앞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실버가 버전 1, 그리고 골드가 버전 2인데요. 저도 지금 그때 마지막 확인을 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처음 봐요. 지금 이 겉에 이 비닐부터 뜯는 걸 처음 보는데 와 진짜 설렙니다. 이 크기는요 전 앨범의 닥사오문과 같은 사이즈의 앨범이에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 혹시 스탠드 마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저 이거 뜯어보는 게 저도 처음이라 한 번만. 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또 이거를 하나하나 너무나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준비를 했기에 설명을 한번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뜯어볼게요. 오. 일단 오늘은 이 실버 하나만 뜯어보도록 할게요. 또 뒤에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실버. 자, 첫 화면은 이겁니다. 자, 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여기에 이 앞에 처음에 이게 공개되고 왜 7이냐, 시퀀스를 하면서 왜 7이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7곡이기에 7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시퀀스 문별 22년 1월 19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봤고요. 이 색깔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 큰 틀 자체가 그 필름을 넣는 틴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지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열어서 꺼내야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었을 때 이게 나올까요? 열었을 때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열자마자 이 뭐라 해야 되죠? 시간 순으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이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는 방향으로 이게 보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 꺼내볼게요. 이 안에는 우와, 어머, 어머. 일단 첫 번째 열면요, 맨 앞에 이렇게 CD가 있고요. CD가 있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름 느낌을 주고 저는 이 CD 봉투 이 느낌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D 봉투까지 이 느낌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잠깐만 저 먼저 볼게요. 나오네. 오 진짜. 자,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게 포토카드 집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진짜 비하인드인데 진짜 하나를 하면 하나를 포기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있으니까 단가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그게 느낌이 또 그러니까 또 단가가 높아지면 또 이거를 또 앨범을 사주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이 아이는 놓치기 싫었던 아이예요. 바로 이걸 열면요. 이렇게 포카가 튀어나옵니다. 포토카드가 튀어나와요. 어떻게 보면 영사기? 뭐라 하죠? 사진에서 이렇게 이게 제가 볼 때 어떤 분들도 해보지 안 했던 그런 제품일 거예요. 제품일 거라서 많이 놀라우실 거예요. 이게 딱 이제 열면 포토카드 뒷면도 보이고요. 저는 어떤 포토카드냐면 이 사진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했던 그 착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포토카드 집에 들어가는 포카 뒷면은요 이렇게 필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포카가 또 16종이에요, 여러분들. 16종인데요. 근데 16종 중에 2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한 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꺼내보면 이거잖아요. 자, 오프닝 사이엔 뭐가 있느냐. 여기에 힐링뮤직님께서 벼라 비싸게 만들어 돈은 충분해. 진짜? 나 사실 이 케이스 그걸로 하려고 했어. 진짜 틴 케이스. 하지만 모든 걸 제가 적당한 선에서 하기 위해 종이
박스로 만든 거예요. 진짜 틴케이스로 하고 싶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CD 그 달고나 들어있는 그 틴케이스처럼 그런 느낌으로도 CD 케이스도 만들고 싶었었는데 네 많이 합의하에. 자 오프닝 부분에는요 어떤 게 들어있냐 바로 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랜덤이에요. 6종. 6종에서 2종이 들어가 있네요. 랜덤이 아닌가? 그거가 헷갈린다. 하도 제가 많이 넣었더니 오늘은 여기에 오프닝에는 아 아니다! 맞아. 이게 오프닝 자리를 맡은 아이예요. 맞아. 오프닝 자리를 맡은 아이고요. 그래서 이 감정선으로 봤을 때 오프닝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느낌과 그리고 첫 만남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맥스라는 자리에는 이 아이들이 들어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랑 이제 루나틱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도가 나간 아이들이죠. 또 클라이맥스에는 이제 와 어머 나 이거 눈으로 처음 봐. 포토북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포토북도 색감을 또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이걸 골랐어요. 느낌이 약간 살짝 빈티지한 느낌으로도 골랐고 이 안에 살펴보면 이 안에 제가 진짜 꼭 넣고 싶었던 거 제 앨범이 영화잖아요. 영화 영수증을 꼭 넣고 싶어서 이 재질부터 해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했던 뒤에도 있는 뒤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수증에 약간 편지를 쓰듯이 그런 느낌처럼 우리의 오늘 추억을 여기다 담아보자 라고 해서 요거를 꼭 하고 싶어서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랜덤이죠. 자,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나왔네요. 자, 이게 여섯 필름의 랜덤인데요. 요거를 제가 볼 때 이 안에 제가 저도 이걸 처음 펼쳐봐가지고 이 하나하나 사진 셀렉과 이 시나리오는 넣었는데 아 여기네요. 버전 1에는요 실버 색상에는 이렇게 필름을 껴서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 필름을 한번 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걸 처음 넣어봐가지고 자 여기 넣고 이게 스티커라 가지고 넣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걸 것 같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여기서 1, 2, 3, 4, 5, 6신을 딱 넣으시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 원래는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사진 이렇게 사진첩 있잖아요. 거기에 착 붙여 가지고 삭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옛날 우리 사진 넣는 그것처럼 이 필름 재질로 해서 안에 찍찍이가 있고 그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하면 좀 이제 단가가 세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도 한번 꾸며봤고요. 사진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또 태종 실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이 맨 처음에 아직 우리가 공개 안 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거는 곧 공개될 텐데요. 그 안에 또 많은 이야기를 담았기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트랙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노래를 다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노래 다 들어보셨겠죠?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인트로 곡이 어떻게 보면 아우트로를 뜻하기도 해가지고 우린 그랬었지. 과거 회상을 해서 기록해 보려 해.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 오늘 밤에 공개되는, 이제 내일 공개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눈 모든 트랙들을 진짜 과거 회상하듯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딱 배치를 해야 맞지 않을까. 이 영화의 끝은 딱 그거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너무 잘 나왔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 어떠한 걱정도 없었어요. 걱정 없이 잘 달려왔기에 또 너무 뿌듯한 앨범이고요. 자, 이게 클라이맥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부분에는요. 자,
저희의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랑 내가 뭘 어쩌겠니 라는 헤어짐의 엔딩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포토카드까지. 아 진짜 너무 뿌듯한데요? 아니,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잘 나와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시퀀스 안에 어떤 씬들이 담겨 있는지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 트랙인 영어 버전을 제외하고요. 총 6개의 씬이 담겨 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씬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씬부터 만나볼게요. 시퀀스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죠. 시놉시스입니다. 자, 이 시놉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아이가 공개됐었는데 영상이 공개됐었는데 이 아이는 우리의 기록을 나는 다시 세워보려고 하는데 너는 막으려고 한다 라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트로를 보면서 되게 이 앨범을 잘 나타낸 그런 거죠. 자, 오구 이사님께서 다음 트랙이 궁금해진 노래예요. 1번은 그쵸.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예고편을 본 듯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의 곡을 주는 트랙입니다. 자, 두 번째 씬은요. 아니다. 특히 이거 되게 특히 이번 앨범이 영화 컨셉인 만큼 곡마다 씬을 담은 시나리오가 진짜 있습니다. 아, 시놉시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어 했냐? 이따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앨범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지기까지의 얘기를 담고 싶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웃 나오니까 그냥 오늘 다 얘기할게요. 언제 내가 또 얘기를 하겠어. 제가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 영상에서 우리 여자아이 두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등장한 이유는 중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셀피시가 제가 처음 낸 솔로고 그 다음에 다리 태양을 가릴 때 그 다음에 2번이 또 시퀀스 2 앨범이잖아요. 첫 번째 셀피쉬에서는 나 자아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요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선과 악이 지닌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두 친구의 옷 색깔로도 표현을 해봤고 행동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영상을 보시면 두 아이의 손을 잡는 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변하게 했다. 결국 종착지는 사랑이구나. 나로 태어나서 선과 악을 얻고 하지만 사랑을 얻어서 많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해서 이 앨범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본 건 진짜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인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앨범에 있어서 좀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셀피쉬 달태가 지금 이 사랑까지 제가 쭉 이어오고 싶었던 큰 그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두 번째 씬 가볼게요. 작년 12월에 선공개된 G999입니다. 네. 미라니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미라니와 함께 작업한 이 곡은 너무나 재미있게 작업을 했고, 이 트랙이 있는 자리는 처음 만나서 뿅! 설에게 푹 빠진 그런 노래인데, 함께 작업한 미라니의 매력은, 그냥 미라니 자체가 칭찬이지 않을까요? 미라니가 하는 음악과 미라니가 뱉는 가사들과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너무 진짜 좋은 친구고 어떻게 보면 동생이지만 너무 존경할 부분이 있고 하는 그 친구라 정말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직접 해시태그 이 곡에 해시태그를 붙이자면 일단 해시태그 아지트 그리고 하나 더 해시태그 지구엔 너와 나 둘뿐이야 라는 곡입니다. 자, 세 번째 씬 역시 작년에 선공개됐고요. 서리와 함께한 머리에서 발끝까지입니다. 자, 이 곡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계속 말했듯이 야한 곡이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좀 진도가 흐르고 또 네 이제 서로가 이제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져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만큼 어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친구가 계속 옆에 있거든요. 그만큼 내 몸에 배어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네, 19금 딱지를 붙이고 싶었다는 얘기를 월요일 문나잇에서도 했는데 문별에게 19금이란 자유로움. 5920님 언니 지금 6시 30분이 아직 일러 뭐가 이럴까? 뭐가 이르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별이 보는 서리의 매력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서리 친구를 아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았지만 또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된 친구였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보여드리는 매력이 진짜 엄청 많은 친구예요. 보여드리는 매력이 근데 아직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노래를 같이 하면서 저는 더 푹 빠졌고요. 또 제 노래 서리의 목소리를 듣고 또 빠지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서로가 너무 좋은 이미지였고 좋은 목소리였고 좋은 뮤지션이었기에 그만큼 또 시너지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시태그를 붙여볼게요. 해시태그 야해도 들어. 해시태그 너도 다 알잖아 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912님께서요. 근데 궁금해요. 성공개는 누구의 아이디였어요? 앨범 나오길 기다리면서 나 진짜 목 빠질 뻔했다고 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성공개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는 성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개를 해서 이 얘기를 다 전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수록곡에 이 아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타이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텐츠도 많이 찍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수록곡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는 되게 빛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게 나와서 저는 성공개를 꼭 하고 싶고 이 앨범 영화인 만큼 꼭 이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싶어서 성공개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다들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고집부린 저로서 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퀀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신을 담은 곡인데요. 이 곡은 소개 전에 해시태그만 먼저 붙여볼게요. 해시태그 사랑에 미친 자 그리고 해시태그 사랑의 퍼센티지 라는 걸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자세한 얘기 나누기 전에 노래를 먼저 들어볼 건데요. 아웃나우에서 최초 공개하는 저의 문별의 신곡 라이브 무대입니다. 로나틱.
최초 공개한 문별의 루나틱 스페셜 무대였습니다. 와우. 저도 지금 보면서 엄청 진짜 계속 뚫어져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 무대를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번 시퀀스의 가장 중요한 신이에요. 타이틀곡 루나틱을 소개해보자면 루나틱은요. 또 이 아이가 네 번째 트랙에 있는데 이 아이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라는 자리를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칠 수도 있고 또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걸 어떻게 재치 있게 풀어내볼까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권태기가 더 재밌지 않을까, 또 권태기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태기 자리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이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처음 사랑했을 때는 사랑의 퍼센티지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 그네처럼 기울게 되죠, 사랑에. 그래서 퍼센티지가 나뉘어서 너가 나한테 맞춰라 라는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또 담아봤는데 안무는 또 아이키 언니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또 재치있게 나온 것 같아요. 듣자마자 타이틀곡이다 생각했는지 바로 듣자마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원래 대부분 뭐 수록곡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뭐 비트가 나왔다라고 그냥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저한테 이거만큼은 꼭 회사에 와서 큰 스피커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그럼 스케줄 끝나고 가겠다. 그때도 그거였을 거예요. 문나잇 끝나고 갔었을 거예요. 아니면 문나잇 전에 갔었나? 갔는데 자 들어볼게요 하고서 이제 많이들 계셨어요. 그 곡에 또 작곡을 해주신 분들과 저희 또 A&R 팀 언니와 같이 있는데 다 제 표정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딱 듣자마자 처음 땡땡 하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이 곡으로 할게요. 다 들었는데 그때는 브릿지 부분 어떻게 거기 당황한 그런 이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1, 2절 듣고서는 이 곡으로 할게요. 진짜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왜냐면 저의 장점을 너무 잘 살려준 곡이기도 했고요. 랩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보컬도 할 수 있었고 딱 음역대도 잘 맞았던 곡이라 이 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는지 달라진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잘 나와서 더 추가된 부분은 이제 브릿지 부분에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별이가 루나틱을 들으면 떠오르는 건? 와, 얘 진짜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나는 이런 애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너가 나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또 그게 되겠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루나틱은 또 어떤 신인지 제가 또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걸 다 읽는 건가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1. 자동차 내부, 밤. 차 안으로 누워있는 별이가 보인다. 별이의 얼굴 위로 누군가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분주한 상황과 달리 별이는 평온하다. 별이는 상기된 얼굴로 생각에 깊이 빠져있다. 왜 이러는 거지? 내 맘인데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 싸울 땐 천둥이 치는 것처럼 화를 내다가도 너 말 한마디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 욱하는 마음에 널 밀어내도 하루가 안 돼서 찾아가 애원해. 한없이 우울해져 있을 때도 너 생각만 하면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올라. 나조차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좋아하는 걸까? 그냥 너가 보고 싶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직접 씬을 연기로 보여준 소감은 이입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주연이 저다 보니까 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3372님께서 이번 뮤비에서 빨간머리 미친 연기 노래 이 세 박자가 너무 찰떡이었는데 언니는 연기하면서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컨셉이 있으니까 더 표현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컨셉이 확고하니까 되게 이런 표정 지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또 저희 헤어 메이크업 문별 크루 분들이 너무 찰떡으로 제가 이입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또 좋지 않았나. 또 세트장도 그렇고 너무 좋았습니다. 4813님께서 언니 너무 달달한데? 이런 연애 완전 찬성인데? 이게 달달해? 달달하다고? 좋습니다. 자, 뮤비 자켓 찍을 때 별이가 특히 신경 쓴 게 있다면 조금 더 당돌하고 싶었다. 아니야, 조금 더 뻔뻔하고 싶었어요. 뻔뻔하고 되게 본인이 되게 다친 사람처럼 자기가 약간 상처 준 느낌인데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러는데 되게 이 여자가 되게 뻔뻔해요. 왜냐면 이거를 나 특이한 걸까? 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여자예요. 근데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표현을 잘 못하는 여자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자, 루나틱 제모처럼 별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무지 않을까. 우리 또 팬분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제 일상에 항상 있는 게 무무들인 것 같아요. 그냥 어딜 가나 이거 하면 무무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무무들이 또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일상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자, 다음 신으로 넘어갈게요.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자, 이 노래는요 사실 제목이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기적임을 보태볼까 해서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로 바꿨어요. 원래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 가사에도 등장을 해요. 야,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좀 어떻게 보면 소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만 들어줘, 나의 이 찌질함을. 그래서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곡을 처음 듣고 별이가 느낀 건 제가 이 스토리를 쓰면서 이렇게 몸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되게 자존심 센 여잔데, 아, 그래, 헤어져. 이제 상대방이, 너 이럴 거면 헤어지자. 이러면, 그래, 헤어져. 근데 저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여자는. 싫은 거야. 헤어져, 헤어져. 아유, 야, 헤어져. 나도 질렸어.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니까 이게 익숙해진 친구죠. 상대방이 나를 잡아주길 바라야 돼. 세 걸음 갔는데, 왜 안 잡지, 내 손을? 왜 안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앞에 또 스토리를 넣어봤고요. 집에 와서 전화 오면 나가려고 씻지도 못하고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작사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비교적 빨리 썼다 아니면 오래 걸렸다. 빨리 썼다. 후루룩 썼다. 미련하면 저 문별이지 않을까 해서 후루룩 썼습니다. 이 노래의 시작이 된 게 있다면 바로 첫 부분인 것 같아요. 벌스 부분에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몸소 보여줬을 때 작곡가님들께서 바로 그 부분을 또 묘사해서 또 보여줬고요. 나쁜 X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스토리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또 혹시 헷갈리실까봐. 거기에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알면서도 난 너한테는 여전히 나쁜 X겠지 딱 했는데 또 그것도 담아주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자, 워후님께서요. 각신의 별이는 같은 사람인 거 아니면 옴니버스처럼 다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푹 빠졌다가 그 이기적임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편한 사람과 익숙한 사람에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이기적임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장면인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무대. 밤. 어느덧 마지막 곡만을 남겨둔 공연. 관객석을 여러 번 둘러보지만 모든 조명이 꺼진 상태라 잘 보이지 않는다. 이윽고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두웠던 조명이 밝아짐과 동시에 객석에 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너와 함께한 과거를 회상하듯 별이의 시선은 아래쪽을 향한다. 담담하게 가사를 뱉어내는 별이 별이의 감정을 대변하듯 조명이 깜빡인다. 너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노래. 별이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자,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시나리오는 되게 그니까 이 시나리오를 써준 친구가 있어요. 저희 디자인을 맡아준 친구인데요. 슬이라고, 예슬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이 모든 디자인과 정말 되게 저랑 소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진은 이래서 그렇고, 어떤 부분은 어떻고,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앨범 시작을 하면서 예슬이한테 작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시나리오도 처음에 이제 또 회의할 때 기획회의에서 또 직원분들이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화에 또 시나리오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예슬이가 이 시나리오들 모든 것들을 또 작가님을 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웠고 또 부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땠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 어땠으면 좋겠다 또 얘기를 나눠서 더 좋았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의 자작곡 내가 뭘 어쩌겠니입니다. 이 곡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이번 연도 초에 다른 여기 실리지 않은 곡들을 앨범 작업하면서 쓰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밴드 발라드 같은 장르를 해보고 싶다라고 던졌는데 찰떡같이 비트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새벽 내내 벌스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훅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눠서 수정돼서 또 나오게 된 아이인데 너무 만족스러운 아이예요. 가사 또 멜로디 둘 중 뭐가 먼저 나왔나? 저는 가사랑 멜로디를 같이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멜로디 위에 가사를 얻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멜로디를 쓰면서 같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된 아이입니다. 가장 아끼는 파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나오는 이 훅 부분이 후렴 부분이 제일 귀에 잘 들어오지만 저는 여기에 랩 가사 이 훅을 지나 이 후렴을 지나 랩 가사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헤어진 건 거기선 그래요. 어떤 이유일까? 과연 너가 바빠서일까? 아니면 뭐 어떤 잘못이 핑계일까? 여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요. 좀 비에 비유를 하면서 울컥 쏟아지는 걸 하늘 탓을 하죠. 이별 원해서일까? 우리가 이별 했을까? 밖에 비가 옵니다. 내 고개를 떨구게 한다. 이제 눈물을 많이 쏟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랩 부분입니다. 자, 처음으로 고음에 도전한 노래 녹음할 때는 어땠는지 진짜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보컬이 늘었다 라고 할 정도로 작곡가님들이 야 너 되게 많이 늘었다 할 정도로 이 곡은 되게 수월하게 그래도 작업을 했었어요. 왜냐면 몸이 깨어있는 상태였고 항상 밤마다 곡을 녹음했었거든요. 재녹음들을 했는데 다 스케줄 뭐 문나이 끝나고 가서 밤에 새벽 뭐 5시에 될 때까지 녹음하고 들어가고 했던 이 곡들이라 그만큼 정말 애정을 더 많이 실으려고 노력해서 한 앨범을 녹음할 때 한 곡을 녹음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뭘 어쩌겠니? 자, 시나리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내부 도심 도로 새벽 움직이지 않는 차 안 운전석에서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는 별이 핸드폰에서는 연결음만 반복해서 들린다. 뚜뚜뚜 뚜뚜뚜 텅 빈 별이의 눈동자는 연결음을 외면하듯 창밖으로 향한다. 밖에는 차도 사람도 없이 적막하다. 텅 빈 도로 위에 덩그러니 별이의 자동차만 있다. 네, 이렇게 제 영화의 마지막 신 내가 뭘 어쩌겠니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찐이님께서요. 시놉시스 보면서 노래 들으면 진짜 영화 사운드 트랙 같아요. 슬픈 건 더 슬프게 들려. 그쵸. 처음에 이 시놉시스가 공개되고 나서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 오늘로 이야기를 다 풀어보니까 또 시놉시스가 또 많이 공감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별 시퀀스 무비 상영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아웃나루를 위해 준비한 라이브 스테이지를 한 번 더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 곡들 역시 아웃나루에서 최초 공개하는 무대인데요. 조금 짧게 짧게씩 준비를 했으니까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뭘 어쩌겠니? 두 곡 이어서 만나볼게요.
전화벨은 또 또 또 네, 문별의 너만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뭘 어쩌겠니?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춤만 추고 노래만 한 소감 떨려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고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거 정도를 얘기해보고요. 멜링께서 아웃나울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앨범에 모든 감정이 다 담겨있어서 참 좋다. 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고생했을 우리 가수님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제 귀는 이제 녹아서 좀 얼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 감정을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것들은 지금 못하고 시간이 또 금방 끝날 시간이 와서 이따 9시에 문나잇에서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 나우에서 생방송으로 아웃나우로 컴백한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안 떨리나? 라고 하시는데 떨리진 않아요. 다른 감정이 들어왔어가지고 떨리진 않고 다음 거에서 한번 제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나우는 문을 닫지만요. 저는 나우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밤 스튜디오 문나잇 또 생방송이에요. 자, 시퀀스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웃나우 다시 보기 한번 더 달리시고요. 앨범 전곡 듣기 쭉 하시다가 스튜디오 문나잇으로 오시면 됩니다. 스포 하나를 하자면 문나잇 한정판으로 최초 공개되는 게 있으니까 꼭 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나잇이 끝나면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저와 한 번 더 만날 건데요. 10시 30분 바이브 파티룸이 열립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면요 네이버 바이브 앱을 설치하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파티룸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10시 30분에 방이 오픈되니까요 미리 바이브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에 적힌 파티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또 선착순 500분까지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되게 우리만의 파티룸이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나온 문별의 미니 3집 시퀀스 아웃나우 컴백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곡 루나틱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파티룸이 또 끝나면요 소속사 네이버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끝나면 파티룸이 끝나면 또 우리 네이버 V앱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날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문별의 루나틱 뮤직비디오 남겨놓고요. 아웃나우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밤 9시에 스튜디오 문나잇에서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문별이었습니다. 안녕. 나 특이한 걸까 뭐 때문에 버릇인 걸 잘 알지만 Control 할 수가 없잖아 When I was young 그때부터 우리 엄마 더 포기했어 yeah, 조금면 딱 알아들어 yeah, 짐을 꼭히 알아들어 놓지껏 기분 맞춰 내 기준에 너를 맞춰 옳지 그래 그렇지
어려 맞이지 길엔 하이 게릴라슨 호처럼 서프라이즈 쏟아 부어 천둥 느닷없이 널 샷 밀어내고서 애매는 나 울고 떠서 미친 며칠에 하루에